저희 엄마 아빠는 막 보다가 내가 막 존나 이런 단어 쓰잖아. 그러면 아우 상스러워라. 수빈아 너 이런 단어 좀 안 쓰면 안 되니? 방금 2년 전 가을방학 부른 거 보고 왔는데 충격이다. 나야! 나라고! 아니 나라니까? 귀엽죠? 다른 스트리머 도방 중인가요? 아니 도방이 아니라 저라니까요. 아니 동일인물이라니까요? 누가 이분 돌아가셨으면 왜 사람을 죽여? 과거에 나와 싸우고 있는 유. 싸운 적 없어요. 저는 원만한 합의 중 지금. 혹시 쌍둥이 언니가 있으신가요? 옛날 거에 댓글이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? 진짜 웃긴 댓글 많이 달렸어요. 근데 제일 웃겼던 댓글이 그거였어. 진짜 크크크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이고. 혹시 유우님 옛날에 손톱 깎고 아무데나 버린 적 있으세요? 그게 제일 킹받았어. 진짜로 의문문 크크크 하나도 안 붙임. 요즘 제 댓글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. 거실에서 엄마가 웃음소리가 나. 막 엄마가 그렇게 잘 안 웃거든? 막 거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. 뭐하고 있나 보면 내 댓글 읽고 있어. 우리 엄마 취미야 요즘. 그러니까 악플 쓰지 마세요 여러분. 저희 어머니의 취미거든요. 그러면서 야 외숙모래 외숙모 얘네 너무 웃기다. 야 너 이름 외숙모야? 막 이래. 어머니 콘서트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너네 이름도 다 알아. 너네 중에 맨날 오는 애들 있잖아. 맨날 막 유튜브에 박제되고 이런 애들은 걔 그 감자전인가 걔가 말을 좀 재밌게 하더라. 우리 엄마 애들 이름까지 외워. 말 조심해야겠네. 그래 지금은 안 보는 시청자분인데 어떤 친구가 옛날에 날 되게 짓궂게 놀렸거든? 그랬더니 엄마가 걔 누구냐? 걔 누군 머시기 걔는 너한테 너무 말을 심하게 하더라. 막 이런 것까지 다 말한다니까 우리 엄마? 애들 이름까지 기억해버려 그냥. 그래가지고 내가 아 엄마 다 그러고 노는 거야 진짜. 그러니까 내 방송 보지 말랬잖아. 막 줄이겠습니다. 보상 남편 후 그런 건 아니고요. 카페까지 오시는 건 아니죠? 우리 아빠는 보는 것 같아. 미쳐버리겠어 진짜. 보지 말라 했는데 너희 엄마 아빠가 봤으면 좋겠어? 아니 진심으로 이건 모든 스트리머들이 진짜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일걸? 야 너네는 너희 직장 생활을 너희 엄마 아빠가 옵저버로 맨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? 아니 뭐 뭐라고 안 하면 상관은 없겠죠?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뭐라 한다니까요. 저희 엄마 아빠는 막 보다가 내가 막 존나 이런 단어 쓰잖아. 그러면 아우 상스러워라. 수빈아 너 이런 단어 좀 안 쓰면 안 되니? 아니 안 쓰고도 말할 수 있잖아.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겠어. 아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겠어.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. 수빈아 욕을 안 쓰면 볼 사람 정말 많은데 욕을 쓰면 몇 명을 쳐내고 해야 된다니까. 수빈아 너 그거 되게 현명하지 못한 거야. 레알 선생님 말투네. 아니 저희 엄마가 또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. 아 어쨌든 그렇다니까요. 눈치가 엄청 보이죠.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고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라니까요. 근데 이제 딸이 오버워치 하면서 이 씨발놈아! 이러고 있으니까 두 분 다 뒷목 잡으시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방송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. 특히나 우리 엄마 선생님이니까 학교 잼민이들이 또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잖아. 그래가지고 잼민이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싶대 학교 학생들한테. 근데 학생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홍보를 못 하겠대. 저희 엄마 제 쇼츠 맨날 봐요. 영상도 다 보시고.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는 이제 자랑을 못 하겠대. 내가 막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친척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자랑을 못하겠어. 우리 딸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막 구독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욕 좀 하지 마. 욕 좀 알겠지? 막 이러면서 맨날 잔소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딱 10만을 찍어버렸어. 저거 실버 버튼 보여요? 저거를 받았어. 그 이후부터 나한테 뭐라 안 해. 그 이후부터는 제가 욕을 하든 방송에서 어떤 컨텐츠를 하든 뭐라고 안 하세요. 아 우리 딸이 맞았구나.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. 이제는 약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. 납득 완료.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.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걸 계속 보여주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응원해 주시더라고. 근데 저도 이제 조금은 욕을 줄이고 그래서 저 이제 오버워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. 당스럽지
어렵지 않은 언어로만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죠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솔직히 내 방송 엄마가 아빠가 다 봐도 되거든? 근데 나 춤추는 거 보여주는 건 조금 부끄럽긴 해. 진짜 뭐라고 생각할까? 춤추는 거는 조금 안 봤으면 좋겠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엄마는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에요.